안녕하십니까. 달려라 방탄 50회를 맞아 진행을 맡은 MC 슈가입니다. 여러분들, 달려라 방탄이 몇 회가 되신지 아십니까? 그렇죠, 50회를 맞았습니다. 아, 50회, 50회밖에 안 했나요 저희가? 오늘은 49회. 49회, 전야제 같은 거군요. 네. 어? 지금 달려라 방탄을 빛내준 주역들이 레드카펫을 거쳐서 멤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방탄 소란다! 야, 이거 뭐 플래시 한번 켜져 이렇게 하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 어? 취재진들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른쪽 보시죠. 네, 왼쪽 봐주시고요. 나 왼쪽이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이요. 여러분들, 달려라 방탄이 50회를 맞았네요. 와, 반갑습니다. 우리가 1회가 그거 아니에요? 저희 운동장에서 뭐 하던 게 그게 1회인가? 그 전에 그거 나 휴지 붙이고 휴지 그러니까. 당기고 그거 아, 그게 1회였나?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50회를 하는 동안 저희들이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도자기 기억나십니까? 도자기가 왔네. 야, 도자기 맞나요? 잠시만요. 체크하마. 도자기 맞나요? 다람쥐 아닌가요? 뭔가 이런 거는 다람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원에 갇힌 다람쥐 주전자 버전. 뭐가 버린 다람쥐 아니에요? 와, 야, 이쁘다. 이거. 저 베스트를 바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야, 잘 만들었다. 그래도 다들. 그리고 자, 죄송하지만 이거 혹시 계란 후라이를 누가 갖다 오셨는데요? 이거 내 거 아니야? 계란 후라이 아닌가요? 아, 근데 느낌 있어요. 여러분, 진짜는 이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 와, 좀 잘 만들었어, 근데, 진짜. 이렇게 저희가 도개, 번지점프, 추격전 등등 수많은 미션과 체험 속에서 어느새 달려라 방탄이 50회가 되었습니다. 야, 50회나 됐다. 오늘은 49회랍니다. 49회! 뭐, 소감이나 감회 이런 걸 한마디씩 해주시면 안 돼요. 그만 먹고. 그만 드세요. 그만 좀 드세요.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성함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달려라 방탄하면서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언제 가서 도자기를 구워보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 저희가 언제 또 나가지고 추격전을 저희끼리 해보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달려라 방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죠. 뭘 배웠죠? 뭐 일단 약간 예능 감각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 그럼 이제 예능 담당 K.O. 달방 전야제를 시작해볼까요? 축제를 드시죠, 축제! 자, 우리 달려라 방탄하면서 이렇게 짠 합시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제가 달려라를 외치면 방탄을 외치죠. 선천 달려라. 달려라. 방탄! 방탄. 축하해요, 50회 축하해요. 맛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전야제 때는? 네, 여러분들. 뭘 즐기면 되죠, 이제 저희? 좋습니다. 역대 달려라 방탄 뷰 탑 5. 아, 이 순위는 누가 매긴 건가요? 기대된다. 뷰 순위에요, 뷰 수. 오, 궁금하네요. 얼마나 많이 봤는가? 그러면 최근에 본 영상은 그래도 약간 조회수가 조금 예전 것보다 낫겠네요? 그럴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5위는 그렇죠, 오히려 최근 게 더 네. 높을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네. 이제 달려라 방탄이 입소문이 많이 탔어요. 아, 입소문. 일단 5위는 자, 5위 공개합니다. 12회 경찰서 꽁트편입니다. 아, 서장. 그게? 야, 증인 나와보라 그래. 아, 저 나이가 어디? 부장이라 임마. 어? 나도 볼까? 네? 아, 사장님. 진짜 나이. 사장님이 아니라 서장님일 수 있어. 서장님. 어깨가 23cm인 게 내 죄랑 무슨 상관이야? 어깨 좀 키워 자네는 임마. 그래. 우리가 하면서 아, 이거는 못 살리겠다. 큰일 났다 싶었는데. 바로 그 편이 5위예요. 와. 되게 의외네요. 그러게. 되게 의외. 방탄 연기해야겠네. 그거. 나 연기해야겠네, 나. 그건 아니야. 아, 네. 그리고 4위는 33회 마니또 1편입니다. 우리 아, 안녕. 헬로. 마니또 선물 나눠 주고. 아. 그 과자. 야, 너는
진짜 못한다. 썸네일 안녕. 이거 썸네일로 보세요. 썸네일로. 안녕. 아 재밌었죠. 아 그거는 진짜 레전드가 맞아. 네. 그리고 3위는 20회 한식 대첩 편입니다. 한식 대첩이 뭐지? 다람쥐. 다람쥐. 아 다람쥐 레전드 좋아. 안녕 선수가 요리보다 더 큰. 네, 몰라. 요리보다. 그 드래곤. 세제. 자성인가요? 고구마처럼 보이는 것도 접시의 일부입니다. 네, 아쉽네요. 그냥 요리하는 편이군요. 각 편마다 특징이 네. 하나씩 있네. 480만 뷰요. 480만 뷰. 와. 2위는 10일에 학교 공투 편입니다. 윤지 나왔던. 아, 그건 솔직히 형이 좀 캐리한 게 있어요. 그냥 이 윤지라고. 이거라. 많이 추운 것 같구나. 너 혹시 나한테 관심 있니? 490만 뷰. 윤지. 약간 윤지를 보려고 약간. 윤지 잘 지내요, 형? 뭐, 지금 좀 저녁 먹고 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꽁트가 좀 높네요. 내 생각에는 약간 우리가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걸 되게 약간 궁금해 하시긴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 연기하는 거. 그리고. 자, 1위. 대망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뭐야, 1위? 약 530만 뷰를 기록한 30일의 추억의 예능 2편입니다. 철가방 뚱뚱싸 아뚱뚱뚱뚱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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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뚱뚱뚱뚱뚱싸 아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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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뷰수는 봤으니 네 하트수도 빼놓을 수 없다. 하트수도 5위부터 1위까지 그렇죠. 하트수는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또 V앱이 또 하면 또 하트수가 네. 그러니까 하트는 중복으로 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트를 누를 때는 약간 멤버들이 뭔가 굉장히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걸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누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저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계속 누르면서 끝까지 그냥 보통은 이렇습니다. V앱 본 사람들은 보통 하트를 계속 누르면서 봐요. 저도 누르면서 봐요. 하트가 보통은 그렇습니다. 제 얼굴이 가려요. 순위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여러분들 역대 달려라 방탄 하트수 제가 뭐 윤지 1등 봅니다. 탑5 저희가 맞추면 되는 건가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5위? 5위부터? 5위! 아 1위부터 맞춰보자 이걸. 아니 그럼 제가 2위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요 1위를 한번 맞춰보자. 그래 그래, 그래. 네. 근데 막 그렇게 뷰수와 막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아 비슷한가 보네. 네, 5위는 35회 김치 대첩 편. 김장했던 아 1억 7천. 와 5위가 1억 7천이라고요? 와 이거 이거 슈가 형 이거 아니야 슈가 형 이거. 우리 잘 안 듣나 봐. 우리 잘 안 듣는데. 카메라 등지지 말고. 아, 아니야 45도 있다고. 아, 형이 정국이 팔뚝 정면을 가리잖아 형님. 그래 정국이 팔뚝이 여기서 제일 중요해. 아, 통째로 잡으면 어떡하니 그걸. 아. 4위는 34회 많이 또 2편 빙고 틀린 그림 찾기 있었던 아. 1억 8천 하트. 와. 1억 8천 하트 또 의외네. 와. 다시 한번 영혼의 대결이네요. 바닥 바닥 아, 바닥이 뭐 다른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V앱의 희생자 이 방탄소년단 진이라고 합니다. 3위는 32회 산타를 부탁해 편 1억 9천 원. 와 산타를 부탁해. 되게 거. 옛날 거 스웨덴에서 찍은 거. 네? 그건 본보야지. 와 그렇구나. V앱이 너무 많아서 헷갈렸다. 돼지 달고 달려. 아, 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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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건담, 태권브이, 태권브이. 아, 맞다. 태권브이. 와, 집이 나. 야, 제이홉 도둑이다. 2위는 33회 마니또 1편 포토존 게임. 어, 마니또가 되게. 자, 2위. 1위 내가 볼 때는 윤지일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윤지라니까. 달려라 쿵쿵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등 그 내가 봤을 때도 예능 맞아. 그래 달려라 쿵쿵따야 그거. 달려라 쿵쿵따 1위 하트수도 맞춥니다. 제가 2억 2천. 1위는 1위는 2억 2천 정확해요. 우와. 저는 윤지 한 표 던집니다. 저는 추억의 쿵쿵따 이것도 맞출게요. 예능입니다. 예능이죠 그래요? 아니 아니 그거 추억의 예능. 추억의 쿵쿵따. 아 추억의 예능. 저는 윤지 편으로 가겠습니다. 저 경찰서장. 전 추억의 쿵쿵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망의 1위는 약 2억 2천 하트 수를 기록한 31회 추억의 예능 2편입니다. 와~ 추억의 예능. 와~ 추억의 예능. 재밌었어요. 근데 뷰스랑 그게 둘 다 1등이에요? 네. 아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얘들, 일단 얘들 다 복고풍으로 그게 모든 포맷을 다 합쳐놓은 거 아니었어? 예능 포맷을? 그치? 우리가 보고 자랐던 그 추억의 예능들을 그쵸.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은 모르는 그렇죠. 아, 그 예능들이었죠. 그러니까 보면 되게 신선하고 빠빠빠빠빠빠빠. 아, 이렇게 저희가 이때까지 달려라 방탄에서 했던 하이라이트 영상을 모아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한번 볼까요? 아 보시죠! 보시죠! 일곱 남자들이 달리고 또 달린다! 방탄소년단의 브라이러티 쇼!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진, 정국, 미주가, 랩몬스터, 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시고 확인하세요. 진, 이거. 이리와. 그래, 이거. 이리와, 이리와. 야, 우리 진짜 뭐 많이 했다, 어? 야, 야, 월드컵 아니냐, 월드컵 거의? 아, 이거 재밌었죠? 아, 이거 재밌었어. 아, 이거 재밌었어. 아, 서바이벌 됐었구나. 이거 진짜 많이 했다. 아, 맞아, 맞아. 이거 야, 이거 더 느렸어, 이게. 귀엽냐? 오! 야, 진짜 멋있어. 와, 이거 윤지. 맞다, 경찰서. 야, 뭐 하니까 웃기다. 아, 이거 재밌었어. 야, 진짜 많이 했다, 우리 뭐. 아, 우리 요리하는 것도 진짜 많이 했구나. 아, 나 요리를 많이 배웠었는데 왜 나한테 잘하는 거지? 저번에 같이 진짜... 바람쥐가 어, 빙고구마, 빙고구마. 몇 년도부터죠? 15년도부터인가요? 15년도. 근데 50편밖에 안 됐구나. 이거 비영이랑 윷놀이. 아, 너무 귀엽다. 아, 누리. 봉봉이. 아, 너무 귀여워. 와! 아, 쟤 뿅, 뛸 때 하나 뿅 소리 났잖아. 아, 그때 진짜. 아, 진짜 무서웠어. 아, 이제, 아, 이제 대박이었다, 아, 이제. 아, 맞아. 진짜 잘했다. 롱니. 아, 왔다. 아, 맞다. 아, 맞다. 오빠 거의 되게 많이 했다. 네. 야, 저 오빠라 진짜 저거. 이 편이 진짜 웃겼지. 아, 이 편 웃겼어요. 이 편 웃겼어요. 어떡해. 이 편이 제일 웃겼어, 진짜. 어떻게 한 번을 못하냐. 와, 저거 맛있었는데,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대박이었어. 미소 나네. 미소 나왔어.
와, 길해 이거. 아, 하니갈리 진짜 잘해줘 이거. 와. 아, 이거 대박이었다 이거. 야, 진짜 많이 했다. 먹어. 아, 이때 형이 챙겨준 거구나. 아, 근데... 맞아, 이거 진짜 웃겼어. 이거 뭐야? 천사의 작품이 나오죠?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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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나였어. 와, 속인 거야? 녹차집에 또? 아, 완전 나 진짜 그 녹차집에 진짜인 줄 알았네. 아, 와, 많이 했네. 50개를 다 본 건가? 야, 정말 많이 했네요. 그동안 달려라 방탄의 지난날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니, 분위기가 되게 차분하니까. 이거 안경 썼다고. 진행이 살짝 의심스러워요, 지금. 달려라 방탄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 있습니다. 좀비들. 아, 좀비야! 추격전을 벌였던. 아, 그거 진짜 살벌했죠.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 좀비는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제일 최근에 봐서 그런가 등산 가시고 그 형 그 밥 해주고 그 떡국 해주고 너무 맛있었대요. 다들 박수 한 번.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 절경이더만 완전 산 위가. 아까는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과자 그럼 안 갈 거잖아. 네? 아, 저 과자? 아, 그래? 응. 저는 뭐 약간 실내에서 저희끼리 그 했던 게임했던 것들. 할려갈리 슈가형과 진영의 그 엄청난 그 케미가 돋보였던 그 손만 나왔던 그 사진. 안녕. 그 편 무슨 편이죠? 아, 그 레전드였죠. 네. 네. 아, 저는 그 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번지 점프. 아, 야, 그게 있네. 야, 번지 점프가 있구나. 제 인생 번지 점프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누가 그래요? 모두가 그럴 거예요. 네. 아니요. 정말 무서웠어요. 절대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아는데? 기획하고 있냐? 그죠. 너 혼자 하세요. 난 그때 너무 설레가지고. 밖에 눈 오는 날 저희가 일산 원 마운틴에서. 아, 물놀이. 아, 눈 엄청 왔어 그때. 네. 아, 맞아. 한눈, 안에서 한눈. 저희가 물놀이 할 때.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눈이 왔었다고요? 네. 옥상에서 우리 그거 했잖아요. 썸에도 타고 막 그랬어. 맞아. 그때 여러분, 추워가지고 막. 혹시 뭐 더 해보고 싶은 소재라든지 막 이런 거 없나요? 저는 이제 뭘 해보고 싶은 거는 생각 못했는데 벌칙만 요즘에 좀 생각을 좀 해놨습니다. 벌칙이요? 어떤 벌칙이요? 예를 들어서 음성 변조. 그거 너무 편집자분들이 힘든 벌칙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무땡 도전에, 네. 그 바뀌기 도전에 그 무모땡 도전으로. 아, 그 지하철이랑 달리기 하고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 달리기?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옛날에 보면서. 목욕탕 물빼기 이런 거였어. 맞아. 근데 원래 전국에 있는 한 성공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 도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거랑 대결을 하는 거지. 아, 이야기 좀 해줘. 살면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살면서까지? 응. 요즘에 만화방에는 음식도 시킬 수가 있대요. 만화방 가서 말아보기? 어. 그럼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냐? 이해해서? 네가 개인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해보고 싶은 소재는 없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다시 안 하고 싶은 소재는 있어요. 뭐요? 번지점프. 네. 저 그 썰매 타는 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놀이하고 막.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 중에 네. 아, 이거는 말 못했던 게 있다. 아, 저요? 이건 편집됐다, 막 이런 거. 아, 편집은 안 됐어요. 뭔데요? 이야기해봐요. 궁금하다, 네. 근데 뭔데? 마니또 편에서 슈가 형이 그 아크릴 스탠드를 줬잖아요. 진짜 어울릴 뻔했어요, 중고나라에. 이건 제 팬입니다. 심지어 네 개라고! 묶어서 1,000원. 진짜 올릴게요. 올렸어, 내가 살라 그랬는데. 또 주려고. 다시 선물하는 거지.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제가 그 마니또 편에서 호비한테 준 과자. 아. 이사 갈 때 호비가 버리고 갔더라고. 형! 아, 솔직히 우리 아니에요, 형이. 왜?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많은 분들에게 양도를 해드렸어. 아, 그 나눠드시라고. 호석 형이
막 나눠주고 그리고 그거 가져와서 현장에서도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요. 나 근데 그거 많이 먹었어요. 그게 뭔데? 형 과자. 야. 지금까지가 그냥 전화제라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화제의 핵심 달방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오. 시상식. 아 이거 시상식까지 하나요? 달시 달시. 방탄소년단을 위해 어, 작은 시상식을 돌고 있어. 야 돌고 있어. 야 진짜 있어. 나 이제 봤어. 우와. 어떡해. 야 돌고 있어. 네, 방탄소년단을 위해 작은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상은 멤버분들이 한 명씩 나와서 그러니까 멤버들이 하고 멤버들이 받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 뭐 그럼 그렇겠죠. 네. 이제 시상식 보면 이제 배우분들도 오시고 뭐 감독님들도 오셔가지고 뭐 자 앞에 이제 계시니까 네. 감독님도 계시고 배우님도 계시고 어 그러네. 다 있네 다 있네. 네, 7개의 부문에 오른 후보군들을 VCR로 본 뒤 시상자에게 호명된 멤버는 앞으로 나와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상 나 이거 일곱 개면 상 나눠주기 아닙니까? 상 받는 사람 있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어, 그러네. 설마 대상은 원래 7명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시상 부문은 재간둥이 부문입니다. 시상에는 재간둥이 RM 군이 수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여기서 여기 서가지고 수상을 해주시면 돼요.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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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RM군 재간둥이였나요? 아니 시상을 한다고. 아 그래요? 재간둥이랑 어떤 건가요? 재간둥이란 재간을 굉장히 잘 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 이거 좀 뜸들이는 거 있죠? 뜸들이는 거. 자 이번 부분은 올해 대상. 오 진짜 상 있네. 아 감사합니다. 시상 카드. 아 또 재간둥이 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재간을 잘 부립니다. 재간. 제1회 달방 시상식 그 첫 번째 부문 재간둥이 부문입니다. 후보 VCR 먼저 보시죠. 비터집니다. 아, 궁금한 게 시상 기준이 뭐예요? 부문이 아직 다섯 개나 남아있습니다. 네, 남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해. 고생 많이 했어. 수고했어. 진짜 수고했어. 아, 이제부터가 진짜 아닌가요?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바로 베스트 케미상과 베스트 케미상 영예의 대상. 영예의 대상. 이거 좀 세네요. 어 욕심 나는데. 오, 와 진짜? 이게 뭐야? 본격적인 50회를 즐기러 가볼까요? 아 여러분 50회입니다. 여긴 마법의 나라입니다. 마법의 나라. 그렇죠. 오, 야 오다 오다.